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현장을 누구보다 발로 많이 뛰고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아, 제가 강남권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제한이 하나도 없고 충분히 아파트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발굴을 요번에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선물 같은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로 강남 아파트로 진입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일조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조권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를 보면은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와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되는 것을 일조권이라고 합니다. 정북 방향, 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일정 거리를 인접대지와 띄는 게 일조권이에요. 인접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발굴한 지역도 거기가 대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접대지와 9m까지는 1.5m만 뛰면 되고요.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을 뛰게 되어 있는 게 일조권인데요. 일조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도 공공고밀재건축 일조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준주거 지역이라도 일조권 침해하면은 층수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높이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못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조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논란에 헬리오시티 503동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일조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송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가락시형 재건축 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이 동부 센트레빌이고요. 이게 그 앞에가 지금 이 헬리오시티예요. 그래서 일조권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엔, 그리고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진 사례입니다. 그런데 일조권에 대한 예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접대지라 그랬잖아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대지 같은 경우는 모양이 좀 엉망이죠. 근데 바로 위에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대지입니다. 인접대지이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일조권을 받아서 아마 굉장히 낮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따 확인 한번 해보러 갈 거고요. 그리고 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인접대지가 바로 정북 방향으로 공원이에요. 대지가 아니라 공원이에요. 공원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받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러 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곡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요, 공원에 인접해 있는 동이 훨씬 더 높게 지어져 있어요. 한번 보면은 이게 도곡동 삼성 레미안의 조감도인데 이것보다는 공원에 붙어 있는 쪽이 훨씬 더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층수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인접공원에 붙어 있는 쪽은 24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 동들은 20층으로 지어졌어요. 이만큼의 거리를 띄고도 20층으로 밖에 못 지었고, 공원에 인접해 있는 동들은 24층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일조권 분석으로 아파트 입주 가능 지역 찾기. 자, 이게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내에서 주변은 재건축이 90% 정도 완료되어 있어요. 이 정도만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야 돼요. 재건축으로 90% 정도 완료돼 있으니까는 인프라를 다 주변이 갖추고 있겠죠. 그리고 재건축이 다 되어 있으니까는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서 인문적인 환경에서도 분명히 차별성이 있을 것이고요. 인문적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학군도 좋아졌겠죠. 그리고 저희가 발굴한 지역은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정북 방향으로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강남에서 유일한 곳으로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로서 저희가 발굴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가 공개하기 전에 궁금하시면은 미리 전화를 하셔서 선점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곧 공개할 것이고요. 공개가 되면은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일조권에 대한 파워, 그리고 일조권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으러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보고 강남에 대한 분석은 다음 유튜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조권 분석하러 한번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지도에서 본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정장원 과장이랑 일조권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일조권 뭔지 알지? 네, 일조권은 이제 그 햇빛을 과들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에 대해서 주거 지역에서는 일정 거리를 떼야 되는 게 일조권이야, 그렇지?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이쪽에서 한번 보면은 이 건물은 지금 일조권을 안 받은 건물이고 지금 이 땅은 일조권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하면서 보여주도록 할게.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접해 있는데 북쪽에서 일조권을 받는 땅이야. 일조권을 받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 뒤에 건물은 지금 전면은 되게 지금 대로변에 좁게 접해 있지만은 뒤에 내가 보기에는 인접대지에 대해서 일조권을 받는 땅이 없는 것 같아. 네. 어? 그래서 네. 저렇게 높게 올라가는 거고 요 앞에는 대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대지에 일조권 영향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뒤에 이제 건물이 없어가지고 뒤에 땅에 인접대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러 가보자고. 네. 자, 이제 이쪽 건물 뒤편으로 왔는데요. 이 건물은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어요. 공원을 끼고 있다 보니까는 전혀 일조권을 받지 않고 용적률을 다 찾은 건물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인접 대지가 아니라 인접 북쪽 방향으로 공원이 있다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엄청나게 용이한 것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현장에 와 보니까는 이 일조권에 대한 파워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지만은 인접 대지가 있는 것은 잘 못 지어요. 참 이게 비합리적인데 법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북 방향으로 공원을 끼고 있는 인접 대지가 공원인 경우는 전혀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도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일조권을 받지 않으면서 아파트가 신축이 가능한 지역들을 여러분들한테 곧 알려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이 답입니다. 다시 조금만 다시 하자. 다시 하나 둘 셋. 현장이 답입니다.